전라도 임피에 아전 노릇을 하는 김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기운이 장사여서 혼인을 한 후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합방하면 반드시 임신을 시키고 임신을 시키면 반드시 사내 아이를 낳는다 라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점점 자식이 많아지다 보니 아전 노릇으로는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자 그는 보부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사를 나가면 매일 밤 부인과 합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소금을 지고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면 낮에 장사를 하며 봐두었던 마을의 과부집을 찾아가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김생은 장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의중을 떠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날 밤은 그 집에서 묵어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던 과부들도 그와 정을 통하고 나면 호환값으로 그의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던 김생과 관계를 한 여인들은 어김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생이 강원도 태백산 부근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이 집 저 집을 돌며 소금과 물건을 팔고 밤이 되자 운 좋게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김생에게 세상 소식이 궁금하다며 저녁을 차려주고 술까지 대접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김생이 자신의 자녀들이 20명이 된다고 하자 부자는 탄식을 하며 부러운 눈으로 김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생은 부끄럽지만 본처 자식 외에 장사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인연을 맺은 여자도 적지 않아 그 여자들의 몸을 빌려 낳은 자식도 10여 명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김생이 떠나려고 하자 주인은 후하게 사례를 할 테니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김생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주인은 보양식을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젊은 첩을 셋이나 두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늙어서 평생 자식을 두긴 틀렸다며 김생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세 명의 첩들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시오. 내 부탁하니 그대의 능력을 좀 빌려주시오. 당치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후하게 사례를 할 것이오. 내심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인이 간곡하게 부탁하자 김생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주인과의 약속대로 김생은 하루에 한 명씩 첩과 동침하였습니다. 3일 후 주인은 약속대로 후한 사례를 했고 1년이 지난 후 3명의 첩들이 모두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나자 아들만 83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동침한 여자들은 대부분 과부들이었지만 주모와 여종, 비구니까지 있었습니다. 김생은 그동안 꽤 많은 재물을 모았고 나이가 들자 김제 주변 만경평야에 100여 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자식들과 여인들을 불렀는데 어릴 때 병으로 죽은 아이들과 오지 않은 자식들을 제외하고 70여 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집신을 삶는 사람, 배를 짜는 사람, 농부, 목수, 미장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 풀무지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김생은 그들의 재주에 따라 생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김생이 자리 잡은 들판은 어영청의 둔전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김생은 자녀들과 부지런히 일구어 그의 여름에 보리 6,700석을 수확했고 이듬해 여름 밀과 보리 1,000석, 가을에 콩과 팥 1,000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또 논을 개간하여 벼를 심어 수천석을 수확하게 되니 3년이 지난 후에는 가산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김생은 어영청과 의논하여 쌀 1,000석을 주고 둔전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지주가 되어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는데 70명이 넘는 자식들이 가정을 이뤄 자손들을 낳으니 사는 집이 수백 호에 이르러 만경평야 일대가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생의 자손들은 계속 늘어났고 김생이 죽은 후 장례를 치를 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손들이 산 하나를 통째로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